안녕하세요, 새우 작가입니다. 오늘은 중동 지역 3편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정책상 혐오스러운 사진 자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는 영국 정부의 신조어인데 이슬람교를 내세워 테러리즘을 일삼는 집단을 말합니다. 현존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은 대부분 순위파를 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무슬림 형제단, 하마스, 보코하람, 알샤바브, 탈레반, 알카에다, 카카스 에미레이트, 다에시 등 모두 순위파 극단주의 세력입니다. 물론 순위파 극단주의를 따른다고 다 같은 극단주의가 아니라 조직마다 이념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같은 순위파 극단주의자들끼리 서로 대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시아파 계열 극단주의자들도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헤즈볼라나 후티가 대표적인 시아파 계열 극단주의 단체입니다. 물론 구구 종교 근본주의인 순위파 계열 극단주의자들과 다르게 시아파 계열 극단주의자들은 다른 이교도들에게 배타적이진 않습니다. 가령 헤즈볼라는 레바논 내 동방 기독교 세력과도 연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파도 시아파도 아닌 IS가 있습니다. 먼저 이집트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순위파인 무슬림 형제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은 이슬람 근본주의, 그러니까 이슬람 교리를 정치 사회 질서의 기본으로 삼아 이슬람교의 원점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운동을 말하는데요. 무슬림 형제단은 이슬람 근본주의 정치 조직입니다. 단원수는 500만에서 1000만 정도 되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서는 세계 최대이자 가장 오래된 단체입니다. 이들 무슬림 형제단의 제일 목표는 활동 국가의 사회와 정치에 이슬람 샤리아를 기반한 통치를 도입하는 것이고 제2목표는 범이슬람권, 특히 아랍 무슬림권을 통합하는 것이며 외세에서 이슬람권을 해방함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샤리아란 이슬람의 종교율법입니다.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국가에서는 상당수가 이 율법에 기반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리아는 영미법, 대륙법과 함께 세계의 3대 법체계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견지하면서 궁극적으로 샤리아의 전면적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형태로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 평화적 정권교체 등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문제는 과정이나 방법이 민주적이든 아니든 간에 궁극적으로 샤리아법에 의해 통치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당의 강령부터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극단적인 사상 때문에 끊임없이 비이슬람 종교에 대한 차별이나 성차별적 요소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들은 수십 년 만에 정계를 집권한 이집트에서 2011년도에서 2013년간의 통치 모습을 보면 소위 온건 이슬람 정당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던 이들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는데 무함마드 무르시를 필두로 권력을 잡자마자 샤리아를 이집트 헌법보다 우위에 두었고 샤리아를 기준으로 삼아 각종 탄압과 차별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정작 아랍의 붐을 일으킨 경제적 어려운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해외 자본 추방, 이슬람 문화가 아닌 타 학문과 종교 탄압 등을 벌이고 사회 문제 해결 의지는 종교 근본주의에 기반한 정책만을 실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이용하기만 할 뿐 실제로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반인권적 이슬람 신정국가를 건설하려는 전체주의적 목표를 가진 정당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신정국가란 신성한 주권을 갖는 신으로부터 임명받은 대리에 의한 정치를 말하는데요. 신권 정치라고도 합니다. 정치와 종교적 권력이 분리되지 않고 융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측에서도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무슬림 형제단 회원들에게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정당이면서 무장 테러 조직인 수니파 하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87년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압제에 반응하는 대대적인 봉기가 일어나자 무슬림 현지단의 팔레스타인 지부가 떨어져 나와 아흐메드 야신이 설립한 정치 조직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1차 인티파타를 잔혹하게 진압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89년 이스라엘군을 공격해 두 명의 이스라엘 병사를 사살하면서 그 이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여기서 인티파타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일어난 모든 폭력 사건을 말합니다. 이 조직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를 계속 통치하는 데 저항한 민중봉기 시기의 피해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대신할 만한 이슬람 단체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운동을 뜻하는 아랍어의 머리 글자를 딴 것이고 아랍어로 힘과 용기를 뜻합니다. 이들은 이슬람 순위파의 원리주의를 내세우며 이스라엘의 점령하에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해방 및 이슬람 교리를 원리 원칙대로 받드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마스는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맺은 오슬로 협정에 반대하여 1996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등 급격히 과격한 무장 저항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억압 속에 무장 투쟁과 병행하여 빈민가에 학교와 병원을 지어 팔레스타인 빈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면서 2006년 1월 치러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총선에서 132석 가운데 73석을 차지하며 40년 동안 집권해온 파타당을 누르고 승리함으로써 집권당이 되었습니다. 창설자인 야마드 야신은 2004년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하였고 지금은 이스마일 하니아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총리를 맡아 이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이지리아에서 생겨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면서 수니파인 보코하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002년 나이지리아에서 설립된 이슬람 무장한 단체입니다. 2015년 현재 지도자는 아부바카 세카우다이고 추정자는 7천에서 1만으로 추정됩니다.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북부지역 방언으로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이슬람 국가로의 독립과 이슬람 법책인 샤리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코하람은 2009년 정부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으로 800여 명이 숨지고 보코하람 창시자이자 지도자의 무함마드 유슈프가 사망해 조직이 와해 위기에 처하자 여한 납치, 강제 결혼, 민간인 대상의 자살, 차량 폭탄 테러 등의 악질 범행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2013년 11월 알카에다와 연계된 보코하람과 그 분파인 안사르를 테러 집단으로 공식 규정한 바 있습니다. 보코하람은 2009년부터는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본격적인 군사 도발에 나섰는데 2014년 4월 나이지리아 동북부 도시인 치복의 한 학교를 급습해 여학생 276명을 납치하면서 전 세계에 공군을 일으켰습니다. 2015년 3월에는 중동의 순위파 무장단체 IS에 충성을 맹세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말리아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순위파 알샤바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샤바브는 순위파로서 아랍어로 젊은 또는 청년을 뜻합니다. 현재 소말리아 남부를 점령하고 있으며 샤리아법에 근거한 극단적인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말리아 남부 알샤바브 점령지역에서 샤리아를 어긴 사람들이나 비무슬림에 대한 무차별적인 처형을 하고 있고 간통자에 대한 투석형을 실시하는 등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 알카에다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고 알카에다의 지원으로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인 수백 명이 이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직원은 총 3,000명에서 7,0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약 300여 명은 예멘, 리비아, 이집트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폭 테러와 동영상을 이용한 선전 해외 조직원 모집 등
알카에다의 전술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알샤바브의 프랑스 특수부대나 미국 특수부대가 침투해 요원구출 작전이나 주요 인사 생포 작전을 펼쳤지만 모두 실패할 정도로 생각보다 체계화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전투 능력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특수부대는 사상자가 날 정도로 완전한 실패였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과 프랑스의 정예 특공부대의 강습을 두 차례나 성공적으로 저지한 것으로 보아 서방 정보기관 내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9월 알샤바브의 지도자 아흐메디 압디 고다네가 무인기를 동원한 미군의 공습으로 사살당하며 알샤바브의 위세가 많이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테러 행각은 줄지 않을 뿐 아니라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2014년 7월에는 소말리아에서 차량 테러를 저질러 4명을 죽였고 2014년 11월에도 성탄절 연휴를 맞아 케냐 북부 만다라에서 나이로비로 여행길에 나선 교사들의 관광버스를 납치해서 승객들에게 쿠란의 구절을 암송하게 강요한 뒤 이슬람 신앙 고백문을 외우지 못하는 기독교 신자 28명을 모조리 학살하는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2015년 4월에는 다시 케냐 북부로 침입해 가리사 대학교에 난입하여 하루 동안 대학 교내를 점령하고 교정을 돌아다니며 무슬림인지 기독교인인지를 묻고 무슬림이라 대답한 학생은 살려주어 보내고 기독교인임을 밝힌 대다수 학생들은 학살했는데 대학생 142명, 경찰 2명, 군인 1명, 경비원 2명이 사망했습니다. 2015년 7월에는 알샤바브 대원이 모가디슈의 한 호텔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켜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세우 작가였습니다.